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에스겔 25장에서 28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주변국인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주변 국가들인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의 죄악을 밝히시고 그들이 우상을 섬긴 죄와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에 대해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두로가 그들의 무역 경쟁국인 남유다가 망하자 크게 기뻐하며 좋아했지만 결국 바벨론 제국에 정복당하고 이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 의해 완전히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두로가 받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두로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만민의 문인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황폐해지면 그 이득을 자신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공급했던 두로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닷가에 거하면서 국제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 축적된 부로 인해 두로는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습니다. 심지어 두로는 무역 경쟁국인 예루살렘이 망하자 그로 인해 자기들에게 큰 이익이 올 것을 기대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두로가 노략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두로의 패망한 모습을 보고 떨 것이며 두로가 티끌조차 남지 않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멸망을 보고 이웃 나라들이 애가를 부를 정도로 두로의 멸망은 믿지 못할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로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정복된 이후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 의해 완전히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에스겔 선지자는 세계 최고의 해상 무역국이었던 두로의 영광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에스겔에는 두로에 대한 세 편의 애가가 있습니다. 애가에는 화려했던 두로의 지난날의 영광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나라가 두로와 교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앞다투어 자국 최상의 특산품을 들고 와 두로와의 교역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두로가 보유한 각종 보화와 그것으로 만든 제품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배가 몰려들어 두로의 항구들이 북새통을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향해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두로는 수많은 보화를 그들의 것으로 착각하고 그 보화로 인해 교만해졌습니다. 두로는 단지 보화의 사용자일 뿐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두로가 갑작스럽게 멸망함으로 수많은 무역 국가가 두로를 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로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두로의 갑작스러운 멸망으로 수많은 무역국들이 두로를 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두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로의 풍족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로의 그 풍족함은 영원히 이어지지 못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멸망을 말씀하시며 애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들의 멸망이 의미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가 정신적 풍요를 앞섰을 때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 태도를 버리고 자신들의 일속 처리에만 급급한 개인, 공동체, 민족은 그 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는 비단 수천 년 전 두로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멸망 원인이 두로 왕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로의 멸망 원인은 두로 왕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는 나는 신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나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나는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교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두로 왕에 대한 애가, 즉 두로에 대한 세 번째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십니다. 과거에 두로 왕은 지혜가 충족하며 아름다웠고 두로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같았습니다. 두로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산을 드나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로가 받았던 복은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불의로 변했습니다. 결국 두로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로에 이어 시돈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시돈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으나 시돈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것을 볼 때 시돈으로부터 남유다로 유입된 우상이 큰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도 시돈의 멸망이 예언되었습니다. 이렇게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남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1차적으로는 바벨론 70년 이후 포로 귀환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메시아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251일 에스겔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데어 시못과 바알 무온과 기레아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척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에스겔 26장 열한째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재목과 내 흙을 다 물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폐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딤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룩과 부싯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노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족 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인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곳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 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커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므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날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